넷플릭스의 화제 신작 수리남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수리남이라는 제목을 보고 차를 수리하는 남자의 내용을 다룬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수리남은 남미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정식 명칭은 수리남 공화국입니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작은 나라로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0.7배 정도 넓으며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GDP 순위는 164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수리남 드라마의 제작기는 하종호가 지인에게 수리남 이야기를 듣고 강한 흥미를 느껴 곧장 윤종빈 감독을 찾아가 수리남을 제작해달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윤종빈 감독은 흥미를 느껴 자신과 오랜 호흡을 맞춘 하종호, 황정민을 주연 배우로 앞세워 박혜수, 유연석 등 쟁쟁한 배우들의 라인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영화 균으로 연기력과 할리우드 대열로 우뚝 솟은 중화권 스타인 장첸을 꼭 출연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장첸을 섭외하기 위해 타이베이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수리남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입니다. 조봉행은 1952년생으로 71세이며 현재는 수리남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봉행 그는 1980년대 선박 냉동기사로 일을 하며 8년간 수리남에 체류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온 조봉행은 빌라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1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배령이 떨어지자 범죄 인도 조약이 없는 수리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수리남에 도착해 곧장 생선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말이 생선 공장이지 세금을 면제시켜 재고하는 면세율을 합법적으로 받아낸 뒤 이것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및 동남아에서 온 동양인들을 이 공장에 위장 취업을 시킨 뒤 미국이나 유럽으로 밀입국을 시키는 입국 브로커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름값이 오르고 밀입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자 수입이 줄어들게 된 조봉행은 밀입국 경험을 앞세워서 마약 밀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군, 경, 정치계까지 로비를 하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 수리남의 대통령까지도 애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악덕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 한국인이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친밀하게 접근해 전이나 광산업을 하고 있다며 보석을 운반해주면 400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한 한국 여성이 프랑스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면서 조봉행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드라마상에서 강희구라는 인물이 실제 사건에서는 K씨라고 불리는데 K씨는 드라마에서 보여진 홍어 사업은 아닌 용접봉 사업을 하러 수리남에 가게 됩니다. K씨에게 조봉행이 사업을 도와주는 척 사업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받으며 K씨에게는 주지 않아서 K씨는 돈을 잃고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K씨는 수리남에서 도움을 청해보지만 수리남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을 뿐더러 이미 조봉행의 세력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국가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찾아가서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미 마약왕 조봉행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국정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민간인인 K씨에게 조봉행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K씨는 처음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도 했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실패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국정원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K씨의 첫 번째 임무는 조봉행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유대감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봉행의 의심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할 정도로 친근감을 쌓았습니다. 이미 조봉행의 마약 사업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K씨는 가상의 마약 상인을 꾸며내 조봉행에게 큰 돈을 줄 것이라며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K씨는 실제로 국정원과 연락을 하는 것을 조봉행의 부하에 들켜서 살해당할 뻔하지만 임기응변을 통해서 부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K씨도 화려한 언변과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봉행의 부하가 3일 후 이 사실을 다시 밝히면서 K씨는 다시 살해를 당할 뻔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아가 이럴 거면 나는 너와 사우를 하지 못한다, 나를 못 믿으면 죽여라 하며 배짱을 보여서 조봉행이 한수 적게 됩니다. 이렇게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2008년 9월 조봉행은 K씨에게 마약이 보관된 창고로 데려가서 이것이 한국으로 보낼 약 1조 원 가량의 마약이다 하며 K씨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신변이 위험해져서 K씨는 한국으로 급히 귀국합니다. 한국에서 국정원과 함께 미국 마약 수사기관인 DEA와 조봉행을 해외에서 체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 자치령인 괌으로 유인해서 체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과 엮이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조봉행의 의심을 사게 되어 거래가 취소됩니다. 괌에서 검도하는 작전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선택된 곳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수리남과 가까운 브라질의 도시인 벨렘이라는 곳이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브라질 쪽에서 협조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유는 바로 위치적인 문제였는데요. 수리남과 가까운 도시였던 벨렘의 특성상 벨렘 내에도 수리남의 마약 조직원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체포했다라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로 인해 장소는 상파울루로 변경이 되고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의 바롤루스 공항에서 조봉행과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조봉행과 약속 시간이 2시간이 지났음에도 조봉행이 나타나지 않자 지친 브라질 경찰과 미국 마약 수사기관이 철수를 하려고 하자 K씨는 가짜로 조봉행과 통화를 하는 척하며 또 시간을 벌게 됩니다. 2시간 후 의심이 많던 조봉행이 입국을 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국정원 요원들과 마약 수사기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였고 그는 한국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마약 밀매와 온갖 범죄를 저지른 그가 한국 법정에서 받은 처벌은 겨우 징역 10년형과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 9월에 재판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출소하여 수리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더라 라는 카더라 소문만 있을 뿐 이제는 행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